뭐야? 야, 아니. 아, 예. 여기서 하자고요? 자, 여기는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홍제동에 있는 이제 APL 통과를 해서 이제 어제 데이트를 했는데 인더머니도 그래가지고 하루 하이롤러가 있었어요. 슈퍼 하이롤러. 이제 85 맥스 엔트리 APL에는 이제 추가 엔트리를 받지 않고 정해진 엔트리만 받아서 큐를 엄청 써가지고 이제 레지에 성공을 했고, 저는 이제 레이트레인 레지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한숨 자고 6레벨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 블라인드가 800-1600이었어요 10만 칩 주니까. 앉자마자 이제 세 번째 엔트리가 에이스킹 없듯이 들어가서 오픈을 하고, 왼쪽에서 스피빌러 어린 갑자기 빅에서 다운킹 보내더니 콜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처음을 했죠. 그분이 에이 하면서 콜 하는데 풀파켓이 나오죠. 빅에서 3벳 제일 치는 집은 퀸스가 나오고 제가 에이스 선에 에이스가 깔려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지만 버린드 퍼시로 퀸스가 가져가는 상황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정말 웃긴 거였냐면, 이게 미리 세트를 따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트를 따놓은 사람이 이제 티켓 양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85엔트리잖아요 근데 83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아직 레지를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 두 개는 누가 레지를 할까 하고 있다가 한 명이 저한테 티켓을 양도해 주셨다고 제가 거짓말처럼 데이2까지 레지가 된 스파이를 그래서 지금 이제 1시에 25DB를 전화로 도전하러 갔어요. 유일하게 저 혼자 두 번 했을 거예요. 여기 대회에 있는 참가한 사람들 유일하게 두 번.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문차 잠문.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렇지 않죠. 떨어져가지고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져있어요. 왜냐면 AUK 제주도부터 그 다음 베트남 로켓포트와 바로 대만 AFP로 AFP에서 한 달 동안 좀 쉬지 않고 스케줄을 그래서 저의 몸을 다시 보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또 대한민국 초스택 플레이에 또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짐을 챙기고 코너스도 챙기고 이게 또 옷이 또 트라이톤에서 받은 옷이거든요. 얼마짜리라고요? 이거 5,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드야 이게 어? 밥을 일단 먹긴 해야 되거든. 네. 자, 일단 호텔 아래로 왔는데요. 일단 너무 가격이 4만 6천원짜리 갈비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피디님 식사하셨죠? 알았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파스타 맛있어요. 파스타가 맛있다고? 네. 배고파 밥 먹어야지. 파스타가 제일 저렴하네. 3만원. 그냥 파스타로 외국 스타일로 파스타로 먹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피디님 뭐 드셨어요? 저 피디님 근데 죄송한데 네.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서 먹으면 회의에서 사가면 돼가지고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사면 되겠어요? 갑자기 스테이킹 했으니까 스테이킹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좋네요. 햇살이 좋아. 여기 메인 살아있는 사람들 있네, 메인. 와. 아, 오늘 하이롤러 한번 나? 아니야. 유일하게 아직 레지 안 된 두 개 중에 하나가 나. 하나는 딥버킹이라는 두 개. 많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야, 나 전화를 몇 통 받았나? 맨날 저 촬영장 있는 형. 촬영장 있는 사람. 나 슈퍼 하이롤러 파이팅. 미스터리 방학도 우승했습니다. 지나만 갈 때마다 뭐 여러분과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고생합니다. 성남 한국어 돌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야, 내놔. 아니, 이 형 메인 사람이니까 뭐 많이 빨리 갖고 나오게 내놓으라고, 너 딴 거 하라고. 어?
해보겠습니다. 어? 뭘 열심히 해. 그만해. 너니? 저 에이스핀이었거든요. 네. 대웅이 오픈하고 세리변 나와서 운전하고 에이스핀을 선주했는데 잘 죽었거든요. 힌트가 나와서 저는 에이스핀 찍찍 나인이 걸려가지고 와우 피눈물 나는 보드네요. 그 10만 집으로 들어갔죠 제가. 그리고 첫 번째 브레이크를 맞았죠. 네. 현재 스택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24만 5천 정도 될 거예요. 25만 정도? 25만 정도 좀 플레이하면서 아, 이 스팟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하시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8번 플레이어가 되게 어그레시브해가지고 20BB 넘는 스팟들을 잼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젠나인 클럽이나 탱구 수리 같은 걸로도 3배 잼을 다 받아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탱구 다이아몬드를 유티즈로 오픈하고 그분이 빅브랩 콜 그 바닥에 이제 구하의 보드를 깔렸어요. 근데 모노톤 그리고 턴이 3클럽이었고요. 그 다음에 빅블라인드에서 먼저 16,000을 어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16,000을 어택해서 이제 쉽게 콜할 수 있고 리버 떨어지는 거 상황 봐야겠다 했는데 아, 리버가 5클럽입니다. 5클럽은 거기서 갑자기 75,000이어서 네. 핫벳을 때려서 거기서 이제 어차피 제가 나가면 거의 게임이 힘든 상황이고 근데 그 전에 봤던 것들이 있으니까 3을 주장하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콜했더니 이제 퓨어 블루가 나왔죠. 분이 이제 아웃되고 나서 옆에 수조님이 앉으셨는데 그죠. 수조가 갑자기 밸런싱 돼서 와가지고 힘이 많더라고요. 일단 이제 수조랑 저랑 이제 스폰 입장 해야 되는데 네. 그 친구도 안전하지만 저도 안전제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붙을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안전이지만 홀드 하시는 그 긴 구간이 한번 있었잖아요. 초조해 하시는 모습 같은 게 좀 보였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초조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거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힘이 적을 때 오히려 더 그거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더블업했을 때 희열을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대용이나 요한이 형님은 컷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작가적인 힘들겠다 해서 나머지 친구 없으니까 그들도 저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블러프레드를 많이 칠 것이면 레이스에 골을 또 안 줄 거를 알기 때문에 결국엔 다른 사람 거 가져와서 칩을 업을 하면 곧 이게 브레이크 끝나고 또 들어가셔야 되니까 네, 화장실 다녀도록 네. 정수랑 하고 있어. 응? 정수랑 영내하고 있어. 어, 정수는 봤는데 영내가 뭔지 모르겠어. 자, 지금 이제 칩이 없어요. 네. 뭐, 지금 식사회에 뭐 들어와야 먹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게 너무 안 떨어지는데 18명이었고 진흙탕수함이라고 지금 이게 그거지. 어차피 상관
쇼머니까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7명 남아서 제가 오면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요. 진짜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에어라인을 만났던 스팟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냥 스탠다드하게 남는 것 같아요. 식스다 보니까 네. 어쨌든 카드 안 들어오면 거의 끝나는 상황이고 너무 카드가 안 들어와. 네. 그래서 저는 신대 전쟁 이벤트를 하러 들어가게 돼. 너무 신나요.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현재 심경이 어떠신지. 신경은 슬퍼요. 근데 마지막 이벤트 또 이제 신드레 전쟁 이벤트 초청장 QS에서 스틸라이트로 올라오신 분들이랑 출연진들이랑 함께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가서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했기 때문에 신드레 전쟁에 이걸 받았네요. 신드레 전쟁 이벤트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파이팅! 자, 이제 촬영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재미교포라고 했어요? 재미교포. 재미교포. 지금 떨어져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파트의 인물. 네. 여기 하이 나이스 미츠 안녕하세요. 유리, 캐노파, 캐노파, 코리아 유튜버. 저 잊으신 거 아닌가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 JOPT 집에서도 이제 왔는데 코코플레이 하시네요, 보니까. 일본에 가면 나중에 숙소 한번 사달라고. 사달라고. 오케이. 자, 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화이팅으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파이널 대결. 오케이. 이걸 하게 될 줄 몰랐네. 아, 이건 예정이 없었나요? 네.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전에 찍었어요 이제. 아니 보니까 아직까지도 25,000집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벌써 언제죠? 작년 이맘때쯤 찍었던 것 같은데. 포커 하시는 분들이. 컨텐츠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때 포신전에서 성과가 어땠어요? 그냥 그 만신창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콜라만 계속 맞았죠.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제스처만 하면 안 되는데. 아, 레이스 해보셔야지. 아, 풀만 터져가지고. 아, 에이스. 오, 큰 크림! 오, 뽑았어! 가자, 신들의 전쟁! 이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 여기서. 폴판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폴만 하셔가지고 제가 MC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우. 스노브레이크 냈고 54명 남고 밥 먹고 와서 또 해야 되네요. 사실 뭐 이제 신드레 전쟁 저 이벤트는 욕심나네요. 제가 트로피가 지금까지 9개를 땄는데 10번째 트로피를 저걸로 땄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드레 전쟁 때 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배드민만 맞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자 지금 또 브레이크가 됐는데 신드레 전쟁에 또 유일하게 여성 플레이어 트위니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봤잖아요. 이벤트 신드레 전쟁은 찍은 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거 갖고 있는 거 우린 좋지 뭐. 가족 일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런 이벤트 있어가지고 수빈이도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네, 수빈이가. 저는 우리 엔젤을 대표하는 풋볼플레이어로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집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잘하시죠. 승근해졌는데도 우승 못했잖아. 이거라도. 오늘 해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하나 없어요.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